부대공포증이라는 건 아주 오래된 심리적 현상인데요.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오랫동안 해온 영업 부장들도 여전히 그 무대공포증을 갖고 있고, 저 같은 경우도 오리엔테이션 벌써 한 지가 수년이 됐는데도 잔잔하게 그 무대공포증은 계속 올라오거든요.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현대 사회 사람들 앞에서 이 스피치를 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것 좀 해석 부탁드립니다. 무대공포증이란 세상과 마음이 단절된 사람일수록 그게 심각해요. 상대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무대공포증이 심각해요.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외롭게 섬처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요.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.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연동하고 있다는 거. 똑같은 마음으로 연동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각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무대공포증이 덜해요. 내가 두려울 때 상대도 두려워요. 내가 즐거울 때 상대도 즐거워요. 내가 흥분했을 때 상대도 흥분하고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일 때 상대도 똑같거든. 우리는 모두 마음 안에서 무의식의 세상에서 하나예요. 그래서 연동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아닌 게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 주위의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. 내가 즐거울 때다 즐겁게 돼 있어요. 내가 행복할 때 행복하게 돼 있거든. 이게 마치 끈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흔들면 똑같이 흔들려. 파동 주파수로 이렇게 흔들면.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 그 자각이 서서히 오거든. 자기 의식 상태에 따라 세상은 다 그렇게 반응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해. 마음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. 몸뚱아리만 나니까 나와 저 사람은 단절돼 있는 거야. 내가 두려워, 나는 두려워도 저 사람은 기분 좋고 저 사람의 그 오늘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를 거야. 이렇게 생각하죠. 그럴 경우에 이제 무대에 딱 서면 나만 이렇게 떨고 있다고 느껴요. 저 사람들은 다 각자 다 너무 편안해 보여. 나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거든. 다 숨기고 있어, 마음을. 근데 그 마음을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연동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단절된 마음으로 나만 이렇게 두려워. 이렇게 느끼면 그때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너무 수치스러워요. 이렇게 벌벌 떠는 나를 들킬까 봐. 이미 들켰는데. 들킨 정도가 아니라 저들도 이미 다 두려워. 그런데 그걸 자각이 안 오니까 이거 들킬까 봐이 두려운 나를 인정을 못하고 계속 수치를 줘. 이거 안 들키려고, 두려움을 안 들키려고 하는 게 무대 공포증이에요. 가식을 떨고 있단 말이야. 그냥 그 두려움을 탁 인정하고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인정 안 해주고 아닌 척 해야 돼. 너무 수치스러워, 들킬까 봐. 아닌 척하고 자꾸 포장하면서 두려움을 인정 안 해주니까 계속 올라와요, 두려움이. 계속. 왜 사람들이 저 사람 눈빛 봐라. 네가 하는 말이 재미없나 봐. 막 이렇게 막 자기를 갖다 수치 주면서 두렵게 만들죠. 저 사람 봐 지금 졸고 있네. 어우, 야 네가 강의가 현차는 거야. 어우, 저 사람 봐딴데 보고 있네. 어우, 너 프레젠테이션 영 엉망이구나. 막 이렇게 그 두려움이 걔를 인정 안 해주니까 두려운 애가 나를 계속 협박해요. 더 두렵게. 그러면 거기에 점점 빠지면서 너무 무서운 거죠. 그게 무대공포증이라는 거예요. 무대공포증은 남이 그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. 그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. 남과 단절돼 있다고, 나 혼자 외롭게 있다고, 외로운 섬 같다고 두려워 벌벌 떠는 나. 남들은 내 마음을 모를 거라고. 이미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다 알고 있는데. 걔를 인정 안 해주니까 걔가 화가 나서. 나를 막 협박하는 거예요. 더 두렵게 만들고. 걔를 인정해줘야 돼요. 걔를 인정하고 남들도 다 나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. 왜냐하면 딱 여러분 앉아있을 때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아기들이 나를 이렇게 봐. 내가 강의할 때 보면. 그러면 우리 아기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. 왜? 아, 회로 엄마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? 나를 좀 봐주고, 나를 좀 집중해줘야 되고. 고아기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. 연단에 쓴 연사뿐이 아니라 연사도 두려워요. 인정 못 받을까봐, 대중한테. 대중도 두려워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는 민족이 그래도 우리 민족인 거야. 전 세계상. 왜냐하면, 지난번에 어떤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했던 가수들이 얘기하는데,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힘이 난대요. 떼창을 해줘. 엄청 인정해줘. 우리는 네 노래를 다 알고 있다? 그러면서 막 떼창을 해주고.
환호를 해주고 되게 인정을 해줘요.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거야. 그이 가수가 보통은 무대 매너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뭐 별로 서비스 정신이 없는 가수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흥이 나고 인정받아서 마음을 이해해 주는 민족인 거죠. 우리 민족이 너무나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막 호응해 주니까 그 가수도 막 우리 그 관객들을 청중들을 막 인정해 주면서 한국 청중 최고라고 막 했던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. 그게 이제 마음으로 하나 되는. 너도 인정받고 싶어? 나도 인정받고 싶어.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운 그 외로운 아기를 인정해 주는 거죠. 그게 그 마음 안에선 다 하나인데. 그걸 인정 안 해줄 때 무대 보고 공포증이 돼버리는 거야.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운.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애고가. 그게 무대 공포증이에요. 인정해주는 첫 번째 방법이, 그래서 제가 무대 공포증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방법이에요.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너무 두려운 거야. 막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데 막 이렇게 비호의적으로 쳐다보는 아기들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. 그럴 때는 그 아기도 두려워서 그렇거든요. 인정 못 받을까봐. 저 사람이 날 무시할까봐 두려워서. 난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. 딱 이러면, 네가 나 인정 안 해도 관심 없어. 이러면서 딱. 그 두려운 아기를 수치 주는 경우거든요. 그럴 때는 저는 딱 앞에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 말을 걸어요. 그런 사람한테. 제일 비호의적인 사람한테. 기분 어떠세요? 라든가. 그리고 일단 칭찬의 말을 걸어요. 오, 되게 잘생기신 분이 왔네? 이렇게 하면서. 어떻게 오셨어요? 그리고 호의적인 대답을 끌어내요. 저 같은 경우 이래요. 저 처음 봤죠? 그러면 아, 동영상에서 봤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, 근데 실물은 처음이잖아요. 그럼 네, 그렇죠. 실물이 예뻐요? 동영상이 예뻐요? 이렇게 물어요. 그건 나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먼저. 그러면 이제 그분이 쑥스러워서 쭈뼛쭈뼛하면 에이, 세상 살줄 모르네. 제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아시잖아요. 얼른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이제 용기를 얻어서 웃으면서 픽 웃으면서 실물이 낫죠 이렇게 하면 아유 이미 뭐 하산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코부가 다 되셨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풀어져요 아 인정받았다는 느낌과 내가 상대를 인정해주면 누구나 사람은 이래요 자기가 인정해준 사람은 더 호의적으로 보이거든 감정적으로 피드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풀어주고 그럼 깔깔 웃죠 옆에 사람들이 그럼 이제 긴장이 해소되면서 이해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먼저 이렇게 딱 낮춰줘요.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고 딱 이렇게 농담을 한번 던지고 가장 비호의적인 사람의 호의를 한번 끌어내요. 그러면 무대 공포증이 다 같이 이렇게 좀 완화되면서 조금 티키타카가 되고 좀 긴장이 풀어지고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고 그리고 오히려 실수하면 그게 전화 이복이 돼요. 실수했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실수했을 때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막 변명을 한다든가 얼버무리려고 한다든가 긴장하면 안 되죠. 자연스럽게 실수를 인정해라.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몇 번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게 돼 있죠.